카페 로봇을 프로젝트로 진행한 김진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구성한 거는 장비 구성으로는 이제 옴론 바이퍼 650, 이제 다관절 육축 로봇이랑 PC, PLC, HMI를 서로 각각 이더넷으로 연결 후 소켓 통신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HMI 화면을 보시면은 세 가지 커피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저희 구성을 했고, 일단 여기 보시면 좌표 값이 XYZ 요피치로 여섯 가지로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 있고, 이제 리베리카라는 커피 원두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라베카로 한번 입력이 아라베카로 되어 있으면 아라베카로 그렇죠. 저희 버튼에 따라서 세 가지 코스가 구성돼 있어요. 오, 제가 있네. 해수 시작. 이건 이제 약간 원두를 평탄하게 해주는 과정인데, 산업용 로봇이다 보니까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물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물을 부어줍니다. 탈작동. 육축이라 보면 XYZ에다 뭐가 더 들어가요? 육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상상이 안 되네요. 아, 관절이 여섯 개. 아, 관절이 여섯 관절이 여섯 개요. 그거를 이제 축으로 따지면 XYZ하고 X축을 기준으로 한 그 회전, Y축 회전, 그다음 Z축 기준으로 한 회전. 네, 그렇게 해서 육축. 해소 완료. 운반 시작. 이거 지금 그 디바이스 가지고 세팅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작동하도록. 네. 로봇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죠. 로봇과 PLC도 프로그램을 서로 소켓 통신해서 현장에서 이제 저런 어떤 컨트롤러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스위치 누르면 로봇이 커피 타죠 하는 게 딱 그냥 요 세트거든요. 만약 로봇 커피 스토어다. 그러면은 그 물론 이제 서비스 로봇 하나 갖다 놓을 거고, 하더라도 로봇 회사에서 이렇게 세팅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세팅을 해줘야죠. 그렇죠. 로봇 회사라면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고 각 반대는 다 틀릴 테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메인 엔지니어 기본 프로그램은 다 해놓는데, 그럼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또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기준점 잡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정하고 혹여나 코딩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경우는 수정도